지난 19일 문경 돌리네 습지가 개장하면서 문경 지역의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문경시는 1단계 개장에 이어 2단계 복원 사업에 착수하고 돌리네 습지를 세계적인 습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문경시 삼북면 굴봉산 해발 396m 정상부 밑에 위치한 돌리네 습지. 49만 제곱미터, 14만 9천여 평 규모로 분지 형태인 이 습지는 석회암 지대의 지반 위에 쌓인 점토질 토양인 테라로사의 물이 고인 돌리네 지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돌리네 지형의 습지 형성이 어렵지만 이곳은 특이한 지형과 지질로 습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황토색이 층을 두텁게 이루고 있으니까 지하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용천이 되어서 연중 고정된 수위로 물이 있어가지고 특히 여기는 등기상으로도 이 논이 많습니다. 산 정상부에 습지가 생기면서 육상과 초원, 습지 생태계가 공존합니다. 수달과 담비 등 멸종위기 동물과 낙지다리 등 산림청 지정 희귀 식물을 포함해 731종의 야생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합니다. 지난 19일 개장한 돌리네 습지에는 2km 구간 전동차 운행과 새 둥지 형상의 습지 조망 전망대, 나무데크 등이 설치됐습니다. 전동차에서 내린 탐방객들은 황토길과 나무데크를 따라 맑은 공기와 수려한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 최대 50여 분 동안 걸을 수 있습니다. 문경시는 추가 탐방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1단계 개장에 이어 2단계 복원 사업에 들어간 문경시는 생태 기반 환경 회복과 습지 원 지형 복원, 순환형 탐방로 조성 등을 내년까지 완공합니다. 문경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높은 돌리네 습지의 지질학적 가치를 감안해 세계적인 습지로 가꿀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경 돌리네 습지를 세계 습지로 알리기 위하여 금년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나아가서 람사르 습지도 등록 예정입니다. 국내 23번째 환경부 지정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문경 돌리네 습지는 특이한 지질 형태와 생물 다양성으로 학생들의 생태 교육과 연구는 물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민들의 힐링장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